아유, 지시 아니에요. 여자 2호다. 사모님! 아니, 수철 씨. 아유, 잘 지내셨어요? 반갑습니다. 네. 아, 근데요, 저 요즘 다이어트해요. 우리 사모님처럼 단백질도 잘 챙겨 먹고 있어요. 야, 우리 지희씨 이거 완전 100점입니다. 자, 팔하고 다리하고 여기서 쭉쭉 뻗어서 릴렉스하고 다리에 좀힘좀 푸시고 그러면서 팔하고 다리하고 팔에 좀, 예. 좀더 힘, 예. 예, 그렇습니다. 예. 두 사람 아주 보기 좋아. 어머, 언니, 웬일이에요? 하루아침에 잠수 타더니 얘 만나려고 잠수 탔던 거야? 그런 거 아니야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그럼 왜 갑자기 잠수를 탔냐고.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기로까지 한 사람이. 너한테 실망했으니까. 실망? 뭐? 왜? 아니, 뭐 때문인데? 너 집에서 그 처방전 봤어? 처방전? 아니, 어떻게 그런 약을 처방을 받아? 내가 말했지.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이 내 이상형이라고. 근데 너 지금까지 나 속이면서 살아왔던 거야. 그래도 그렇지. 식욕 억제제 좀 먹은 거 가지고 내가 왜 잠수 이별까지 당해야 아, 되냐고. 식욕 억제제. 단백질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어? 너그약 계속 먹었다가는 몸이고 정신이고 마음도 그냥 싹다망 거죠. 나 그런 여자랑 살기 싫어. 와. 마지막 사랑인 줄 알았던 그녀에 대한 흉흉한 소문.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욕 억제제까지 미숙 씨가 먹고 있었습니다.